토양이 전부 이제 알칼리화로 시켰는데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. 아, 알칼리 토양에서는 안 자라고 산성 토양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? 그래서 이제 토양을 다시 이제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분재배를 하면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효과를 보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. 무엇보다 화분 재배법의 가장 큰 장점은 실패 확률이 낮다는 건데요. 물 빠짐이 좋은 산성 토양을 화분에 넣으면 어디에서든 블루베리를 키울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 잘 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?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산소도 좋아하는 작물이에요. 근데 물을 많이 주다 보면은 산소가 부족해요. 이 얘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뿌리에서 섭취할 수 있는 산소는 부족합니다. 그래서 뿌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. 제가 생각할 때 물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물도 조금 부족한 듯이 주는 게 얘들한테는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아요. 뜨거운 태양 아래 수분이 쉽게 증발하는 요즘 같은 때에는 4시간 나무의 상태를 확인하며 물을 줘야 하는데요. 정성으로 돌봐온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한 수확이 가능한 거겠죠. 그냥 일하시다가 배고프면 이거 좀 따먹고 그러면 되겠네. 많이 먹어. 많이 먹어. 이렇게 딱 따다가 제일 좋은 거는 한 맛이 어떤가 이렇게 확인해. 확인을 해보고. 아, 괜찮구나. 제가 농사를 지었다가 남는 것이 없겠네요. 귀농을 통해 블루베리와 동고동락하게 됐다는데 부부는 어떤 길을 걸어온 걸까요? 아유, 감사합니다. 만드시느라고 힘드셨겠습니다. 힘 안 드세요? 힘 안 들었어요. 그러면 두 분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다가 아, 갈증 난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또 사모님께서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드시고 그러는 거예요, 매일? 네. 아, 좋으시겠습니다.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별로 안 좋습니다. 근데 원래 이렇게 그 농사를 지셨어요? 지시고 싶었어요? 저는 원래 이제 건설업 쪽에 거의 뭐 평생을 건설만 했습니다. 아.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는. 공기가 굉장히 탁한 데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 전에 담배도 좀 많이 피웠고요. 그 눈을 쓸고 눈을 치우는데 숨이 안 쉬어가지고 그때 병원에 갔죠. 이제. 간질성 폐질환이라 해갖고 이게 그 어떤 거는 급성으로 걸리면은 폐암보다 더 무서워요. 바로 이 바로 죽습니다. 갑자기 숨을 쉴 수 없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? 가슴을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. 앞만 보며 달려온 지난 세월이 병마 앞에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. 이제 수술하러 가잖아요. 그 흉부외과로 가는데 거기 이제 선생님이 되게 무섭게 말씀을 하세요. 어떻게? 죽을 수도 있다. 수술하다가 뭐 바로 중환자실로 가면 못 깨어난다. 다행히 중환자실로 안 가고 왔는데 온 몸에 뭘 막 주렁주렁 달고 온 거예요. 어떤 거를 달고? 막 이렇게 소변 주머니, 뭐 피 주머니 이런 걸 달고 왔는데 제가 막 환자를 깨워놨는데 환자한테 막 화를 냈어요. 제가 그걸 보질 못하겠는 거예요, 막. 너무 놀래가지고 주렁주렁 달고 나오는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. 환자가 금식하면 저도 금식하고요. 같이. 예. 또 환자가 못 먹는데 제가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때 그래서 제가 막 길에서 쓰러져서 정신 잃은 적도 있고요. 한없이 약해진 가장의 모습에 두려움이 앞섰지만 가족은 고통을 함께하며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. 그때 너무 호흡, 이제 치료하기 전에는 호흡이 너무 곤란했으니까 그 죽겠다 싶어가지고 살아서 나간다면은 내가 이 내 지금 하는 일을 접겠다. 접고 내가 공기 좋은 데로 가서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살겠다. 그런 마음을 병원에서. 그렇게 이승화 씨는 벼랑 끝에서 소중한 두 번째 인생을 얻었습니다. 어렵게 얻은 시간인 만큼
오래 지켜가기 위해 자연의 품으로 돌아왔는데요. 자연과 함께하는 방법으로선